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뭐 아무래도 CPI 충격적인 지수에 막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 또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5월 미국의 CPI 지표, 즉 소비자 물가 지표가 좀 안정적으로 발표가 되면 오히려 좀 상승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모두 예상을 좀 뒤엎고 미국의 CPI 지표의 충격이 좀 가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예상치 8.3%를 뛰어넘어서 8.6%를 좀 발표를 했고요. 결국에는 최근에 좀 나타나줬었던 좀 고점에 대한 심리가 좀 다시 재차 우려감으로 좀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이 좀 예정이 됐다라면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물가의 상승이 꺾이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나주다 보니까 특히나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까지 올리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뭐 1,284원 전고점 자리를 향해 가는 모습들까지도 좀 보여주면서 원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뭐 생각보다 크진 않았고요.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한 1조 원 이상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서 지금 중국 시장이라든가 미국 선물시장도 탄력이 더욱더 둔화되다 보니까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코스피 쪽에서도 전환 더 크게 키워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콜 매수 품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단기 반등세가 나왔을 때의 대응 전략들도 한편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시장의 방향성을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좀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시장의 좀 반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 고점 자리인 1,291원 자리를 상향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다행히 저항을 좀 막고 재차 꺾여 내려가느냐를 좀 체크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또 미국과 중국 쪽에서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게 있고 국내에서는 또 국내 새 정부 정책이 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역시나 좀 이슈가 있겠죠 이번 주도.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좀 많은 이슈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수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의 좀 방향성 결정을 할 겁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예상되고 있지는 않고 빅스텝은 뭐 거의 확실시 되는 모습이고요. 빅스텝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표명을 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려감을 갖고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서 동심한 길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권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새 정부의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래도 그쪽에서는 우리가 투자 수단으로서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진행되는 6월 14일 화요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참여해 보셔서 이데일리온으로 또 오셔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이 지금 현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계속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락세에서 좀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섹터들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들도 좀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내외 환경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 계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새 정부 정책 방향 결정에 따라서 좀 모멘텀을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공개 방송 또 해주신다니까 많은 해답과 전략 좀 잘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